이거 어려운 것도 낼게. 퀴즈 낸다. 자, S로 시작하는 거고, S로 시작하는 거고, 하늘에 떠 있는 게 바로 Sky. 태양이지. 아니 문제 아니야. 태양이지. 이 태양이지. 야, 나또 하늘에 떠 있는 게 태양이야. 근데 야, 이 태양들의 전체를 모은 거를 뭐라 그래? 썸이라 그러지. 썸의 뜻이 뭐야? 저요! H로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스펠링은 6개야. 그리고 중간에 V가 들어가. 자, 여기에 선생님은 당연히 갈 거야. 죽고 나면. 헤븐! 그렇지! 아니, 헤븐! 그렇지, 한 대. 오케이, 오케이. 예, 좋아요! 자, 다음 문제 간다.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는. 자, 요거 A로 시작하는 단어야. A로 시작하는 단어고, 맨 끝 단어는 T로 끝나. 맨 끝 단어는 T. 뭐?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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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이제 중간 중간 A로 시작하는 거고 T로 끝나는데 스펠링은 6개 있어. 그리고 D가 2개 들어가. 에디션. 아 근데 에디션은 아 중독 어? 중독? 중독이 없는데? 에디션 T로 끝나는 거. 반칙이니까 한 문제 더 낼게. 반칙이니까 한 문제 더 낸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영어를 제일 빨리 가르치는 선생님은 빨리 암기시키는 선생님은 누굴까요? 저요! 누구야? 이영 선생님. 오케이, 맞았어. 공부의 비밀 되겠습니다. 공부의 비밀, 공부의 기술이죠. 공부의 기술. 공부의 기술인데 공부의 기술을 알고 가는 거는 무엇과 같다? 전쟁터에 나갈 때 중무장하고 나가는 것과 같아. 그렇지만 공부의 기술을 모르고 나가는 거는 전쟁터에 나갈 때 맨몸으로 나가는 것 같다. 백전백패지. 그래서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살아남으려면 그리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공부의 기술부터 알고 나가자. 그런 의미에서 썼습니다. 근데 공부의 기술은 원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거 한 가지 한두 가지만 선택해서 습관화 시키면 돼. 자기 걸로, 자기 무기로 습관화 시키면 되고, 기관총 머신건 주면 뭐해? 자기가 잘 쓸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자기한테 잘 맞는 무기를 골라가지고 능숙하게 쓸 수 있으면 되고.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원리는 똑같아. 원리는 어떻게 하면 두뇌 학습법, 어떻게 하면 머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느냐. 또 하나는 반복 학습법인데 어떻게 하면 반복을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느냐. 그거가 원리고 나머지는 그거에 대한 응용 방법이라고 보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이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있을 거야. 나한테 내가 학교 다닐 때 고3 때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입학할 때 성적이 전교 222등 정도였어. 졸업할 때 전교 14등. 문과에서 전교 14등까지 올라왔거든? 근데 그때 내가 썼던 방식이 바로 뭐냐면 지금 내가 너네들 이제 수업할 때 쓰는 방법, 단어 암기할 때 쓰는 방법 있죠? 이거 메모장 학습법이었어. 그때 내가 이제 책 한 권을 요약해가지고 급하니까 고3이니까 요약해가지고 조그맣게 요약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반복을 했거든. 근데 나중에 학습법 책에 보니까 메모장 학습법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쓰던 게 공부 학습법이었구나. 서울대 가는 애들, 카이스트 가는 애들, 전교 1등 하는 애들은 자기들이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공부를 빨리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뭐 하고 있어, 이미? 공부의 기술에 대한 책은 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미 공부의 기술 쓰고 있는 애들이야, 걔네들은. 그냥 무식하게 빽빽이 연락이 쓰고 있고 막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지.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을 만들어서 쓰는 거란 얘기지. 자, 단어 암기의 비법은 뭐냐? 내신 선택형 암기에서도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내 유튜브에다도 올려놨지. 내가 이용하는 거는 연상학습법, 어원학습법, 연독법, 그 다음에 메모장학습법을 이용하는데 원리는 뭐다? 기존 지식에다가 새로운 지식을 연결해서 새로운 지식을 연결해줘서 끄집어낼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고대 그리스 시대의 소피스트들이 어떻게 했냐? 자기들이 어떤 연설할 게 있으면은 연설할 내용을 외워야 되거든? 수사학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 일단은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 내용을 정한 다음에 그걸 순서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암기를 해야 되거든. 연설을 할 때 암기를 할 때 어떻게 하냐, 고대 그리스 시대 그 기둥 있잖아. 기둥에다가 자기가 할 내용을 하나씩 저장 연결을 시켜놓는데, 그리고 이 기둥 보고서 이 내용 얘기하고 이 기둥 보고서 이 내용 얘기 이런 식으로 했단 얘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쓰는 공부의 기술, 뭐 카드 순서 암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쓰는 기술은 다 옛날부터 어떤 원리를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써왔던 원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머리가 막 특별히 뛰어나거나 자기가 개발했거나 그런 건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쓰는 방법은 뭐다? 기존 지식에다 새로운 지식을 연결해서 연결어를 이용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연독법하고 그 다음에 메모장 학습법 같은 것을 반복 학습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용한 거다. 단어와 의미를 연결을 해준다. 그래서 연결형 학습법이라고 내가 지었어. 왜냐? 내가 만들었거든. 그래서 연결형 학습법이야. 연결형 학습법. 그래서 논리적으로 연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너네가 이제 이런 기술을 쓰는 거고, 내가 이제 너네 단어 그 수업 해줄 때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냐, 처음 보는 단어, 즉 모르는 단어지. 내가 맨 처음에 너네 단어 체크하게 시키지. 그 다음에 틀린 단어를 체크하게 시키지. 왜 그러냐, 빨리 많이 해야 되거든.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데 양이 많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양을 팍 줄여줘야 돼. 줄여주려면은 틀린 거, 자기가 처음 보는 거나 자기가 잘 틀리는 거를 체크해서 핵심이 뭔지를 선택을 해줘야 돼. 핵심을 요약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만 좀 빨리빨리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처음 보는 단어, 틀리는 단어를 체크해줘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기가 잘 외워지는 거는 나중에 다시 봐도 암기하게 돼 있어. 근데 자기가 한번 틀렸던 단어 있죠? 그럼 나중에 봐도 틀리게 돼 있어. 그래서 틀리는 단어를 반드시 체크를 해서 어떤 거에 집중을 해야 될지 반드시 표시를 해주는 게 좋아. 다른 과목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두 개씩 묶음 또는 세 개씩 묶어서 최적의 방법이지. 최적의 방법. 두 개를 6회 반복해준다. 즉 모르는 게 두 개 나왔을 때 어떻게 해준다? 이거랑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반복해주라는 얘기지. 내가 이걸 누적 연독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두 개나
또는 이제 세 개씩 해가지고 얘랑 그다음에 얘랑 그다음에 얘랑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선생님이 옛날에 그 단어 학습 게임을 만들었다가 실패했지. 칸돌이라는 가슴 아픈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을 만들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암기를 좀 쉽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 그때 내가 이제 고안해낸 방법인데 뭐냐면 머리는 있잖아. 외웠다 까먹었다 외웠다 까먹었다 이게 반복되면서 외워지는 거래. 책에서 봤어 내가. 그러니까 비가 왔다가 말랐다가 비가 왔다가 굳어졌다 비 왔다가 굳어졌다 이렇게 되면서 암기가 차곡차곡 쌓이는 거지. 우리가 컴퓨터가 아니지? 한번 외웠다가 안 까먹어? 아니거든. 우리는 하드디스크가 아니야. 외웠다 까먹었다 외웠다 까먹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할 때 너한테 뭐라 그러냐, 대충 빠르게 30번 하라 그러지. 한 번에 완벽하게 하지 말아라. 완벽주의는 버려라. 무조건 버려. 완벽주의는 성공학에서도 나오는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마. 무조건 실패하게 돼있어. 왜냐면 그게 완벽이 아니거든. 자기 생각에만 완벽이지. 내가 칸돌을 완벽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어땠어? 딴 방향으로 한참 가고 있었지. 대충 여러 번만 하는 거지. 그렇지. 대충 여러 번 하는 거지. 대충 이렇게 만들어보고 피드백을 받고 이렇게 만들어보고 피드백을 받고 사람들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그때는 어떻게 했냐? 난 내가 천재인 줄 알았어. 천재인 줄 알고 내 생각에서 내가 쭉 하면은 사람들이 엄청 좋아할 줄 알았거든. 근데 아무도 안 해. 애들이 안 해. 학원에서도 안 사. 학원에서는 학습도 아니고 게임도 아니고 애매하고 애들은 재미가 없대. 안 해. 근데 내가 애들한테 물어보면서 조금씩 수정하면서 했어야 돼. 애니팡이라는 게임 있잖아. 그 썬데이 토즈 그 사람도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그거를 그 내용을 되게 많이 봤어 책에서. 모든 책에 다 여러 군데서 나오더라고. 일단은 출시하래. 일단은 출시하고 그 다음에 수정하고 출시하고 수정하고 출시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나중에 그건 성공학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 그래서 두 개를 묶어가지고 두 개를 여섯 번씩 반복하면서 하라는 얘기지.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게 뭐고. 그래서 외웠다 까먹었다 외웠다 까먹었다 외웠다 까먹었다 이걸 반복하라는 얘기야. 두 개의 쌍을 위에 반복하고 다시 네 개의 쌍을 위에 반복한다. 두 개 하고 다시 두 개 하고 다시 네 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라는 얘기지. 그래서 두 개씩 묶던지 네 개씩 묶던지 또는 세 개씩 묶고 세 개씩 묶던지 이렇게 묶어가지고 페어를 만들어라.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외워라. 그 다음에 암기가 잘 안 되는 것만 체크해라. 자기한테 이건 학생들마다 다 틀려. 자기한테 잘 외워지는 게 있고 잘 안 외워지는 게 있거든. 안 외워지는 거에 집중하면 돼. 절대 다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체크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 체크된 것만 다시 반복을 해준다. 근데 반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누적 반복이다. 누적 반복. 누적 반복의 마법을 알아야 돼. 너네 그 은행 금리에서도 복리의 기적 뭐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텐데 자기가 돈을 이만큼 모았을 때 그거에 대한 이자 다시 또 그 이자까지 합쳐져서 그거에 대한 이자 이게 쌓였을 때 이게 나중에 엄청나게 커진다 그러거든. 근데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해. 누적 반복이야.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근데 어디서부터 한다? 다시 처음부터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고 그러면은 맨 처음에 몇 번을 하게 되냐? 앞에 거는 한 30, 40번 반복하게 되거든. 그랬을 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반드시 잊지 마. 그냥 일반적인 애들은 뭐만 하냐? 진도만 나가. 이거 정말 바보야. 진도만 나가. 어차피 다 까먹게 돼 있어. 진도만 나가고 조금 잘하는 애들은 반복을 하긴 하는데 조금씩만 반복하지.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 누적 반복이야. 무조건 맨 앞에서부터 가는 거야. 무조건 맨 앞에서부터.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학습법 되겠습니다. 너무 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9분이 넘었네. 근데 결론은 뭐냐? 그냥 너 어떻게 행복하게만 살다가 죽는 것도 있고 신체처럼 다른 사람들도 많이 행복하게 해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많은 의미를 주다가 죽은 사람도 있잖아. 당연히 이런 사람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도 있지. 너 어떻게 생각해? 오늘 남들 안 믿어. 나는 혼자 즐겁고 행복한 사람도 죽는 거 있지.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많고
뭔가 의미를 남기고 싶어 하고 막 이런 그런 사람들은 좀 적겠지.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안 되는 사람들 보통 이렇게 전향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넌 어떻게 생각해? 일단 자기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지. 신해철도 그 마지막 메시지 중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사람들이 너무 성공 목표 하니까 자기 행복을 못 느끼거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 성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내가 정말 행복을 느끼면서 했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 일단 수능예습법칙 끝났고 그러면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는 뭐냐, 요거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문제 몇 개 풀고 가자. 그때 해줬던 거 뭐였지? 뭐 해줘야 돼? 오답의 법칙, 정답의 법칙 했었지. 자, 이거는 내일모레 시험치는 고3 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오답의 법칙이 뭐야? 아, 오답의 법칙이. 딱 답만 봐도 이게 대충 오답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거든. 범위가 너무 넓어. 한국의 문제점, 이거는 답이 안 돼.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어떤 게 답이 된다? 범위가 두 번 좁아지는 거. 한국 프로야구의 문제점, 이렇게 하는 게 답이 좀 더 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게 한 번 더 나올 때 답이 너무 평범해. 광고의 중요성, 뭐야 이게, 이런 건 답이 안 되고 뭔가 새로운 거, 뉴, 새로운 정보를 주는 거. 어? 동물들이 스스로 개체를 조절해? 이런 거 못 들어본 거 있잖아. 새로운 정보를 주는 거. 그런 게 답이 될 가능성이 크다. 누구나 알고 있는 거, 누구나 조금 생각하면 답이 이미 나와 있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 이런 건 답을 안 나온다는 얘기지. 좀 생각해. 새로운 생각, 뭔가 좀 생각을 좀 하게끔 만들어주는 질문 있죠. 크리에이티브한 거, 기존의 어떤 고정관념 같은 걸 깨주는 거, 이런 게 답이 된다. 예를 들어서 공부는, 사람들은 공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나 알고 봤더니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얼만큼 도덕적으로 사느냐가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또는 부정적인 거. 자, 고3 수험생들, 학생들이기 때문에 인류는 멸망하고 말 것이다. 뭐 이런 건 답을 안 나온다 그랬죠. 긍정적인 거. 어렵더라도 인류의 희망을 찾아가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교훈적이고 긍정적인 게 답이 됩니다. Be positive. 긍정적이 되라. 성공이 너를 껴안을 것이다. 좋잖아. 특정 단체의 이익을 대변한 건 답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연금법에 대해서 무조건 실행해야 된다. 이렇게는 안 나온다는 얘기지. 왜? 공무원들이 반발하니까. 중국과의 FTA에서 농업은 무조건 반대해야 된다. 개방해야 된다. 이렇게는 안 나온다는 얘기지. 중국과의 협상에서 농업을 방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지. 약간 가능성을 열어둔 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반복되는 똑같은 소재, 어가 안 나오는 거. 걔는 무조건 답이 될 수 없으니까 걔를 지워준다. 그럼 답이 한 두세 개로 줄어들 것이다. 그 다음에 오답의 비밀을 적용해서 답이 아닌 것 같은 거 제껴보면은 답이 한두 개가 남을 수 있다. 그러면은 두 개가 남았을 때 그 두 개 중에서 나머지 부분이 같고 하나가 달라. 그게 주제여야.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국 프로야구의 중요성인지 한국 프로야구의 문제점인지 요걸 잡아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냥 지문을 쭉 읽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건지 저게 중요하다는 건지 이거를 객관식으로 만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긍정 부정으로 만들어서 올라가서 지문을 보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다. 요거를 중요하다, 요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시간 공간상의 범위를 잡아주는 단어, 요걸 체크해야 된다. 자, 답이 뭐지? 아, 답이 뭔지 아니라 나한테 얘기해봐봐. 오답 범위가 넓은 것은 오답의 확률이 높고 범위가 두 번 이상
야, 니건 네 녹음 안 하는 게 낫겠다, 야. 자, 이 동영상은 그 모든 강의 앞에 놓는 OT, 오리엔테이션 동영상인데요. 단어 암기가 완전 암기가 되려면은 단기 기억이 아니라 장기 기억이 돼야 되거든요. 어머님들 문의하시는 거나 학생들이 걱정하는 게, 학생들이 또 여태까지 계속해서 실수했던 게 맨날 요거만 하고 요게 안 돼서 그렇거든요. 요번에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만든 거는 수업 시스템이에요. 수업 시스템인데, 직접 하는 수업 시스템을 이렇게 인강으로 찍었는데, 이 인강을 보기만 하는 거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총네 가지 방법을 같이 쓰는데, 두뇌 학습법에서 두 가지를 쓰고 반복 학습법에서 두 가지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인강을 한번 시청만 하는 것은 요것만 보는 게 되고, 요 두뇌 학습법을 쓰는 거는 주로 단기 기억을 쉽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한 거죠. 그러면은 반복 학습법이 아직 못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 기억으로 되지 않는, 만약에 강의를 하나씩 하나씩 듣기만 한다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럼 어떻게 들어야 되냐? 누적 반복으로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누적 반복으로 반드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누적 반복으로 들으라는 얘기는 한 강의당 총 수강 시간이 보통 7분에서 제가 해보니까 10분밖에 안 되거든요. 40단어. 40단어를 7분에서 10분 정도에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에 했던 걸한 번씩 하고 나서 보라는 얘기죠. 7분, 7분, 7분 하루에 하나씩 보는데, 이렇게 보면은 보통 24강에서 30강 정도 되기 때문에 한 달이면은, 하루에 하나씩 들으면 한 달이면 끝나는데, 하루에 7분씩만 들으면 되거든요. 근데 정말로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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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분 들어버리면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에서 100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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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단어 이렇게만 나가면 암기가 이렇게 몇개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100단어, 200단어, 300단어, 400단어 이렇게 복습이 돼야 되거든요. 복습이 점점 누적 반복으로 점점 커지면서. 그래서 7분 보고, 두 번째는 14분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앞에 거를 보면서 21분 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28분 보고, 앞에 걸쭉 보면서 다시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조금 시간이 많아지겠죠. 근데 총 강의가, 7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73은 200, 다 해봤자 210분, 6, 3, 18, 한 3시간 정도. 완전 마지막 강의까지 누적 반복하는데도 3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100분 정도에 끝낼 수 있게끔, 7분하고, 14분하고, 14분하고, 21분하고, 21분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홀수를 복습하고, 한 번은 짝수 강의를 복습하는 식으로 홀짝홀짝 이렇게 해주면은 훨씬 부담이 줄어들면서 반복하면서 청취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번 정독해서 들었으면은 다음에는 그냥 강의를 틀어놓는 식으로 하셔도 될것 같고요. 교재를 다운로드 할수 있게끔 올려놓을 텐데, 그 교재를 프린트해서 교재를 오늘 2강을 한다 그러면 1강을 보고, 오늘 3강을 한다 그러면 1강, 2강을 한번 쭉 보고 나서 3강을 하고. 그러니까 한번 강의를 다 듣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는 거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리니까, 또 하면서 틀렸던 거를 체크해 놔가지고, 틀린 거, 본인한테 잘안 외워지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체크해서, 그것만 쫙쫙 보고, 누적 반복으로 가는 것. 요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선생님이 수업을 직접 현장에서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강만 듣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누적 반복을 하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 아, 요렇게 조금 어렵다. 그러면은, 사실은 선생님이 현장에서 쓰는 거는 특수 제작한 교재 같은 게좀 있어요. 반복을 좀 쉽게 하기 위한 요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요거를 쉽게 할수 있게 하는 특수 교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따로 신청을 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거는 따로 만들어서 배송을 해 드릴 수가 있는데, 뭐, 약간 바뀔 수도 있는데, 한 2만 원 정도에 해서 요걸 배송을 해 드리면은, 하루에 한 번씩 쭉볼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면은 나중에 1000단어를 복습하는 게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100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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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여태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한번 진도가 1000단어가 나왔으면은 1000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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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복습해 줘야 되는데, 이 교재를 이용하면 여기 좀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수한 교재를 이용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도 안 됐다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제가 주로 수업하는 중계동 은행사거리나 대치동 한티역 부분, 대치동 대치역에서 한티역 사이에 그 부분에 토지나 카페에서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수업을 개설을 할 거예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은 그 부분에 그 위치에 제가 오후 저녁 내내 할 테니까 신청을 해주시고 방문해서 아이를 보내주시면 한 3시간에서 5시간 하루 날 잡아서 보내주시면 암기가 잘 안 되는 부분과 덜 된 부분을 저희가 직접 해결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회담, 이거는 이제 좀 다시 추가적인 선생님들 이제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회비가 아마 좀 추가 회비가 한 3만원 정도? 이 정도 좀 예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카페에 나중에 그 수업을 이제 개설을 할 거예요. 요렇게 해서 완전히 해결을 해드리는 방법을 쓸 거고, 좀 먼 지역 같은 경우는 단원 선생님을 파견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그래도 안 되면 제가 직접 방문한다는 방법.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단원 선생님 파견하는 거는 3시간에 6만원, 제가 갔을 때는 보통 한 20만원 정도 받는데, 왜 이런 방법까지 쓰냐면요, 제가 쓰는 방법을 했을 때 정말 암기력,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이나 아주 못하는 학생이나 암기력이 아주 좋은 학생이나 암기력이 아주 나쁜 학생이나, 저는 공부를 못하고 암기력이 안 좋은 학생을 하면서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을 자꾸 개발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 되는 학생까지 다 했을 때 저는 안 되는 경우를 못 봤어요. 다 됐거든요. 시간이 걸리는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못하는 학생들도 다 됐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끝까지 가서 해결을 해드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컨셉은 끝내주는 거예요. 제가 완전히. 그러니까 약간 회비는 2만원, 4만원, 6만원, 인강 자체는 좀 싸지만 완전히 끝낼, 그리고 뭐 추가 회비가 좀 들더라도 저는 완전히 끝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2000단어를 한 달에 끝내주는 게 핵심 목표고요. 안 됐을 경우에, 정말 안 됐을 경우에는 무조건 환불해드리든지 무조건 끝내주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겠습니다. 그냥 기존의 인강은 단어에 대한 설명, 암기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냥 설명해주고 암기는 너희들이 따로 해라. 결국 똑같거든요. 학습기는 어떠냐, 거의 70만원에서 막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암기를 보장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학생이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직접 제가 수업을 해서 수업 시간에 끝내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장을 해드린다는 거고요. 나중에 제가 좀 돈을 좀 벌어서 그러면은 사이트에다가 직접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뇌학습법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반복학습법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거는 강의를 들으면 되는데 이거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옛날에 단어학습 게임을 만들었었거든요. 암기 게임. 근데 이게 이래 주로 반복학습을 이용한 게임이었어요. 그거를 다시 사이트에 올려놓던지, 아니면 돈이 좀 되면은 나중에 웹상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강의를 하나 듣고 반복학습법을 실행하고, 강의를 하나 듣고 반복학습법을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웹상에 어떤 시스템을 좀 구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완전암기 온라인상에서 시스템이 완전히 단어암기 완전히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정말 중요한 거는 온라인상에서 완전히 끝내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누적반복으로 강의를 듣든지 누적반복으로 교재를 복습하면서 해야 되고요. 정말 좀 쉬운 방법을 좀 찾고 싶다 그러면은 교재를 좀 신청해 주시고, 아니면은 오프라인상에서 제가 해결을 해드리든지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완전히 끝내줄 테니까 제 말을 반드시 100%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봐봐. 아, 내가 여기서 지금 앞에 잠깐 미생 얘기를 해줄게. 미생. 내가 거기 원 인터내셔널 일주일 있다 나왔잖아. 거기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미안했지만, 어땠냐면은 딱 들어가니까 저쪽에 내 친구가 앉아있는 거야. 걔가 서양사인가 그랬는데 걔가 중국어를 잘했거든.
걔가 이제 거기가 이제 무역 상사기 때문에 외국어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 나는 이제 일본 사업팀으로 들어갔어. 근데 내 비타민 주신다고 하잖아. 너 안 줬냐? 여기 있잖아, 네 거 비타민. 씨. 근데 갔더니 저쪽에 고대, 서울대, 연대. 거기다 서울대, 연대, 고대가 한 60, 70% 이상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뭐 외대, 중대 뭐 이런 사람들 조금 있고. 근데 여기 친구, 저쪽에 선배 뭐 이렇게 앉혀있어. 근데 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거는 집에서 너무 멀어. 8시 반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서울역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하여튼 여기선 다 멀어. 씨, 노원. 씨, 여기다 말해버렸네. 하여튼 다 멀어. 너무 피곤한데 아침에 졸리고 가가지고. 그거야, 군대보다 더 심한 게 군대는 병장이랑 같이 생활하잖아. 여긴 대대장하고 같이 내무생활하는 거랑 똑같아. 뒤에 막 상무 뭐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야. 졸려 죽겠는데. 이게 나는 이제 내가 이제 좀 성격이 저기 하다 보니까 내 위에 누구 윗사람 있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나한테. 높은 사람이 내 뒤에 앉아있다는 게. 6시 퇴근 할 수도 없어. 높은 사람들 막 나이 많은 사람들 옆에 앉아있으니까. 일단 그게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내가 거기 장백기 나오잖아. 내가 철강팀이었어. 철강팀. 장백기 보니까 내 생각 나더라고. 거기서 장백기가 막 그러잖아. 자기는 막 뭔가 해보고 싶은데 뭔가 기본을 가르쳐준다 그러잖아. 분명히 나는 일본 사업실이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일본 출장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철강 뭐 이걸 가르쳐주는 거야. 근데 나는 그 우리 사수가 서울대 나온 사람인데 되게 착한 사람이었어. 밥도 한번 얻어먹었는데 철강 뭐 이게 주문 받고 뭐 그 저기 하고 하는데 땡그라미 하나만 더 잘못 붙이면은 이게 1톤이 10톤이 돼버린대. 그리고 이거 주문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거야. 어휴, 내가 식겁해가지고. 내가 이거 해야 돼? 잘못하면 그냥 가는구나. 가니까 일 안 시키고 그 철강에 대한 그 팜플렛만 보게 하더라고. 일단 이거 일도 좀 안 맞아. 스트레스도 받아. 밥 먹고 나면 졸라 졸려. 집에 가려고 그랬더니 이거 좀 배워야 된대. 집에 못 가게 하는 거야. 하루 종일 막 졸려가지고 막 그거 참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가는구나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가게 하는 거야. 그리고서 무슨 엑셀에다가 이거 주문하고 넣고 이거 뭐 하는 걸 가르쳐 주는데 돌아버리겠는 거야. 이거 해야 돼?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이상하다? 내 느낌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되는데 왜 저렇게 복잡하게 했지?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내 생각에 추측인데 그때 그분한테는 죄송하지만 간단하게 할 수 있어. 근데 간단하게 하는 거면은 누구나 와서 금방 해버리기 때문에 자기 자리가 누구나 대체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표를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난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거 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거기도 내가 경쟁률이 한 60대 1인가 그랬거든. 들어갔는데 도저히 난 못하겠어. 엄마한테 욕 엄청 얻어먹고. 일주일 정도 딱 지나니까 웃긴 게 처음에는 인사를 안 시키더라고. 얘가 이제 잘 적응해서 다닐지 안 다닐지를 딱 보는 거야. 월요일에 출근하죠. 금요일이 되니까 전무님, 상무님, 뭐 직원들 쫙 모아놓고 그게 뻥 뚫려 있거든. 쫙 수십 명 쫙 모아놓고 이제 인사를 시켜. 난 그때 마음에 이미 결정을 했어. 난 이건 못한다. 근데 인사를 시키는 거야. 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사를 했지. 그래서 토요일날 건강검진을 하더라고. 건강검진 받고 나서 이상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가기가 싫어.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잘못했는데 전화로 나 못 가겠다고. 얘기하고 안 갔네.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지금 미생 보면서 내가 느낀 건데 그때 그만두길 잘했어. 아마 더 내가 나 같은 성격에 더 다녔으면은 고통스러웠을 거야 아마 진짜. 그 다음에 내가 어딜 갔냐, NC소프트랑 삐까삐까 하던 그 벤처기업 가니까
어 너무 좋아. 너무 편해. 일단은 직원들이 거의 30대 초반 20대 후반이야. 다 뭐 개발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장이 30대 초반이야. 사장이 다 친구 같은 거야. 어 너무 좋더라고. 편하고. 근데 회사가 금방 컸다가 갑자기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이게 수주가 쭉 떨어지니까 갑자기 휘청거려. 6개월이 다 없어져. 분명히 직원 한 300명 되는 그래도 꽤 큰 벤처기업이었는데. 아 그리고 또 한 20명 있는데 아 40명인가? 갔어. 여기는 아 여기도 너무 졸려. 한 20명 있는데 갔어. 여기는 한 일주일 있다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때 그 생각했어. 이상하다. 내가 가는 데마다 회사가 이렇게 자꾸 없어지지? 근데 그거 같아. 대기업은 좀 큰 데는 힘들지만 회사가 튼튼하거든. 그리고 잘리지도 않고 안정적으로 다닐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조그만 데는 자기 편하긴 편하지만 회사가 언제 없어질지 몰라. 아, 불안전해.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 아무튼 그건 여담이었고. 목표 설정의 기술은 뭐냐면 공부할 때 이거를 하는 습관을 들여. 이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배운 거거든. 근데 목표 설정하는 기술은 방학 때 있잖아 너네. 방학 때 쓰니까 어때?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목표를 막 설정한단 말이야. 안 했어? 아예 안 했어? 에라이 씨. 근데 그 목표 설정하는 기술에 보면은 책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단 하나의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하나의 목표. 하나에 집중해야 된다. 목표가 여러 가지면은 집중이 안 되지. 이건 내가 경험했지. 요번에도 경험했어. 학원 하면서 내가 옛날에 칸돌이 게임 만들었잖아. 아 분산되니까 둘 다 안 돼. 왜냐면 진짜 하나만 집중해도 경쟁해도 이길게 말 건데 내 주제에 난 그때 내가 천재인 줄 알았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내 주제에 두 가지를 했어 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김연아가 골프도 치고 피겨스케이팅도 했다고 생각해봐. 세계 1등을 할 수 있었겠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안 되잖아. 목표는 하나만 설정하는 거야. 요번에도 내가 막 대치동 갔다가 여기 왔다가 씨 인강 찍어서 만들고 얘도 많이 줄었잖아 지금. 나 멀티가 안 돼 멀티가. 근데 목표를 설정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주 목표 하나를 설정해. 그러니까 목표가 아, 영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설정하지 말고 자기한테 가장 약한 거, 자기한테 정말 중요한 거 하나만 설정하고. 왜냐면 다른 목표들에 영향을 주는 첫 번째 목표를 설정하라 그래. 목표를 한 10가지를 적어놔서 붙여놔.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다른 목표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자기한테 지금 제일 부족한 게 영어야. 그 중에서도 영어 단어야. 그러면 영어 단어를 붙여놓으라는 얘기지. 영어 단어를 보완을 하면은 나머지한테 영어 단어가 보완이 되면서 영어도 올라가고 영어가 올라가면서 다른 과목도 전체 과목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목표에 영향을 주는 첫 번째 목표, 즉 주 목표 하나만 설정해라. 목표 설정하는 방법이야. 목표 설정하는 기술. 그리고 이거를 강규영 씨가 그런 건데 성과를 내려면은 표로 만들어서 목표를 수치화해서 기록한다. 애들 어떻게 하냐? 오늘 영어, 내일 수학, 내일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해놓거든. 평가할 수가 없지. 수치화되어 있을지가 않잖아. 오늘 잘했는지 자기 목표를 달성했는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자기가 물건 10개를 팔아야 돼. 그러면은 오늘 한 개 열흘로 나눠가지고 오늘 한 개, 오늘 한 개, 오늘 한 개, 오늘 한 개, 오늘 한 개 이렇게 해가지고 10개가 채워졌을 때 10개를 다 팔 수 있는 거란 얘기지. 그래서 목표를 수치화한 다음에 이걸 나눈 다음에 이걸 하루 하나씩 성취해 나갈 때 이게 목표가 이루어져. 아 이거 정말 내가 경험했었지. 일주일에 내가 애들을 두 명씩 모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달력에다 그걸 표시했어. 광고를 해가지고 일주일에 두 명씩 모았거든? 어 100명이 금방 모이더라고. 오 되는구나. 돼. 그리고 한참 그 헬스장에서 저기 그 PT 받을 때도 일주일에 2kg씩 몸무게를 키우는 거야. 일주일에 2kg를 키워. 계속 먹어. 배가 계속 나와. 근데 일주일에 2kg가 이제 하루 종일 먹고 걷고 먹고 걷고 했어.
목표를 하나만 정해놓고 한 달 만에 한 8kg가 찌더라고 정말. 그러다 쑥 빠졌지. 그랬다가 똑같이 요요 현상이잖아. 살 안 찌는 사람도 똑같아. 근데 이렇게 저기 한번 해봐봐. 목표를 나눈 다음에 하루에 하나씩 자기가 이걸 성취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는 거야. 안 됐을 때는 안 되는 거고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결국에 최종 목표가 도달하는 거거든. 그래서 표를 만들어서 일주일, 한 달 표를 만들어서 목표를 수치화해. 수학 문제 10개, 단어 50개 이런 식으로 수치화한 다음에 이걸 기록하면서 자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해보라는 얘기지, 평가를. 그러면서 이게 되고 있을 때 최종 목표를 이룰 수 있고, 한 달 목표를 이룰 수 있고, 1년 목표를 이룰 수 있고, 이게 됐을 때 스카이대학교 뭐 합격 이렇게 되는 거지. 서울대 합격 딱 붙여놓고 네이버 들어가서 게임하고 있어. 보통 이렇잖아. 대통령 딱 붙여놓고 게임하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 국회의원이 되려면은 자기가 뭐 좋은 대학이라도 나와야 되고, 아니 좋은 대학교 나오려면은 뭐 해야 되고, 이렇게 목표를 잘게 잘라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뤄나가면 된다. 그래서 매일 매주 성취 여부를 확인한다. 이게 되게 당연한 얘기 같고 쉬워 보이잖아. 뭐야 당연한 거 아니야? 성공학 책에 보면 거의 당연한 얘기만 나와있어 읽어보면은. 근데 놀라운 거는 그걸 당연한 얘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목표를 결국에 성취하고 요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죠. 100% 확실해. 따르는 사람들은 되고 안 되는, 따르지 않는 사람이 되진 않아. 물론 따르도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따르지 않는 데 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지. 성과를 내는 기술은 뭐냐? 24시간 한 가지 목표만 생각한다. 24시간, 아까 내가 이제 뭐 운동할 때 한 가지 목표만 생각한다든지, 단어를 잡아야 되겠다. 내가 요 애들 가르칠 때 그랬잖아. 막 영어 수학 뭐 이렇게, 아니 뭐 단어 복 독해 막 리딩 스킬 한꺼번에 잘 안 하지. 하나씩 무조건 집중하거든. 단어 한 달 내내 무조건 때려잡아. 그 다음에 성과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독해, 그 다음에 리딩 스킬하고 이렇게 하거든. 이렇게 하면은 뭐가 있냐면 눈에 띄는 성과가 나. 눈에 띄는 성과 확확 바뀌는 거야. 바뀌는 게 보여. 일주일에 2kg씩 막 배가 쭉쭉 늘어나는 거야. 오 이게 되는구나. 몸무게 자 달아보면 아침에 잰 거랑 저녁에 잰 거랑 틀려. 이게 되는구나 보여. 그러면 뭐가 생기잖아? 뭐가 생기냐? 열정이 생겨. 아 이게 되는구나. 근데 막 계속해도 막 성과도 없고 안 돼. 그러면은 열정이 팍 줄어들어 버리거든. 그럼 중단하게 돼.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 24시간 동안 단 한 가지의 목표를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피터 드러커 선생이 이야기한 건데, 이거는 그 목표는 이건데, 예를 들어서 목표는 수학이야. 근데 게임만 하고 있어. 안 되지. 목표는 수학을 잡는 건데 영어 단어만 외우고 있어. 안 되잖아. 목표에 공헌하는 일에 집중하라 그래. 자기가 목표가 있으면은 그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애들을 요번에 대치동에서 한 10명을 모으려 그래. 10명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대치동 쪽에 광고를 해야 되잖아. 신문 광고를 하든지 전단지를 하든지 뭐 현수막을 하든지. 근데 목표는, 내 목표는 대치동에 애들 모으는 건데 뭐 엄마들한테 상담 문자 보내고 있고 뭐 상담 문자 보내긴 보냈지. 나 1년 만에 처음 보냈네. 그 다음에 뭐 표 만들고 있고 뭐 딴짓 하고 있어. 그럼 목표는 도달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목표가 돼 있으면은 딴 것도 물론 해야 돼. 해야 되지만 어떻게? 약간 좀 무시하라는 얘기지. 딴 데 무조건 이제 저기 상처가 남겠지. 나도 한 달 동안 목표가 저거 인강 찍어서 다 올리는 거였거든? 다 찍어서 올렸잖아. 상처가 남았지. 애들이 팍 줄었어. 근데 상처가 남겠지만 대신에 목표는 이뤘잖아. 그래서 목표에 공헌하는 일이 뭔가 생각하고 그 일에 24시간 투자하라는 얘기지. 그러면은 뭔가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나게 돼. 그리고 피터 드러커 선생이 뭐라 그러냐? 자신의 강점을 이용하라 그래. 약점을 보완하면 어떻게 돼? 약점을 보완하면 평범해져. 약점을 보완하면. 타이거 우즈가 골프를 잘 치는데 수영을 못해. 그래서 펠프스한테 수영 배웠어. 그럼 걔는 뭐 돼? 걔는 평범해졌겠지. 걔 골프를 잘 치니까 3살 때부터 골프 쳤잖아. 골프 잘 치니까 골프를 더 쳤지. 그래서 세계 1등을 하게 된 거잖아. 피터 드러커 선생이 뭐라 그러냐?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지 말고 강점을 더
강화하라 그래. 근데 니네는 지금은 조금 해당되지 않는 게 영어 잘한다고 영어를 하면은 망해. 국영수 다 잘해야 돼. 대학교까지는. 그리고 자동 실행 시스템을 개발하라.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긴데 보통 사람들은 뭐가 약하냐? 의지가 약해. 내가 나한테 막 지금 들었잖아. 오,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집에 와서 뭐 하고 있냐? 게임하고 있거든. 오늘 내가 영어 갔다 왔나? 수학 갔다 왔나? 생각도 안 나. 자동 시스템은 뭐냐면, 이것도 강경 선생님이 얘기한 건데, 강경 씨가 얘기한 건데, 그, 쓰레기 분리수거 할 때 어떻게 했냐. 분리수거 해라. 안 되잖아. 근데 어떻게 했어? 쓰레기 봉투. 돈 주고 사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 쓰레기 봉투 돈 주고 사야 되니까, 돈 아까우니까 분리수거 하기 시작했지. 그게 바로 시스템이지. 억지로 하게 만들긴 어렵지만 시스템을 만들어두면 하기가 쉬워. 그러니까 자기가 뭐야 이거 턱걸이를 하루에 10개를 해야 돼. 그러면은 운동장 가서 턱걸이 하게 되나? 아니거든. 방문 앞에다 턱걸이 걸어놔야 돼. 방문에 그 이렇게 하는 다는 거 있잖아. 그리고 자기가 뭐 저기 발에 지압 같은 걸 좀 하고 싶어. 그러면은 책상 바로 밑에다 넣어놔야지 자동으로 하게 되잖아. 그런 자동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지. 화장실 벽에다가 단어장을 좀 갖다 붙여 놓던지. 그러면은 응가하면서 한 번이라도 보게 될 거 아니야. 의지대로 의지를 보완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해라. 이렇게 하면 성과를 낸다. 자, 정리하면은 목표를 일단 설정하고 목표를 잘게 쪼갠다. 목표는 하나만 설정한다. 쪼개고 하루하루 달성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24시간 하나에 집중해야 돼. 하나에 집중해서 이거 끝내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저것 같이 하면은 눈에 띄는 성과가 안 난다는 거지. 지금 내가 마지막에 얘기한 거는 정말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이게 공부할 때만 중요한 것 같아? 아니거든. 성과를 내는 모든 일이 중요해. 나중에 회사 가서 나중에 너네 사업할 때 뭔가 성과를 낼 때는 이 기술을 꼭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그래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니까 이 기술을, 이것도 기술이다. 기술. 브라이언 트레시가 얘기했지. 펠프스가 수영을 잘하는 거는 신체적인 조건을 타고났잖아. 여우가 갑자기 난 펠프스하고 경쟁할 거야. 엄청 노력해. 될까? 잘 안 되거든. 태간이가 갑자기 아 난 가수가 돼야 되겠어. 나는 이승철하고 경쟁할 거야. 잘 안 되거든. 이건 좀 타고난 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런 공부의 기술, 성과의 기술은 누구나 배울 수 있다 그래. 자동차 운전하는 것처럼. 그래서 배워서 이대로 따르면은 놀라운 성과를 내게 될 테니까 꼭 요번 겨울방학부터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도록. 알겠지? 성과를 내는 기술은 뭐냐? 24시간 한 가지 목표만 생각한다. 24시간, 아까 내가 이제 뭐 운동할 때 한 가지 목표만 생각한다든지. 단어를 잡아야 되겠다. 내가 요 애들 가르칠 때 그랬잖아. 막 영어 수학 뭐 이렇게, 아니 뭐 단어 복 독해 막 리딩 스킬 한꺼번에 잘 안 하지. 하나씩 무조건 집중하거든. 단어 한 달 내내 무조건 때려잡아. 그 다음에 성과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독해. 그 다음에 리딩 스킬 하고 이렇게 하거든. 이렇게 하면은 뭐가 있냐면 눈에 띄는 성과가 나. 눈에 띄는 성과. 확확 바뀌는 거야. 바뀌는 게 보여. 일주일에 2kg씩 막 배가 쭉쭉 늘어나는 거야. 오, 이게 되는구나. 몸무게 자 달아보면 아침에 잰 거랑 저녁에 잰 거랑 틀려. 이게 되는구나. 보여. 그러면 뭐가 생기잖아? 뭐가 생기냐? 열정이 생겨. 아, 이게 되는구나. 근데 막 계속해도 막 성과도 없고 안 돼. 그러면은 열정이 팍 줄어들어 버리거든. 그럼 중단하게 돼.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 24시간 동안 단 한 가지의 목표를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피터 드러커 선생이 이야기한 건데, 이거는 그 목표는 이건데, 예를 들어서 목표는 수학이야. 근데 게임만 하고 있어. 안 되지. 목표는 수학을 잡는 건데 영어 단어만 외우고 있어. 안 되잖아. 목표에 공헌하는 일에 집중하라 그래. 자기가 목표가 있으면은 그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애들을 요번에 대치동에서 한 10명을 모으려 그래. 10명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대치동 쪽에 광고를 해야 되잖아. 신문 광고를 하든지 전단지를 하든지 뭐 현수막을 하든지. 근데 목표는, 내 목표는 대치동에 애들 모으는 건데
뭐 엄마들한테 상담 문자 보내고 있고 뭐 상담 문자 보내긴 보냈지. 나 1년 만에 처음 보냈네. 그 다음에 뭐 표 만들고 있고 뭐 딴짓 하고 있어. 그럼 목표는 도달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목표가 돼 있으면은 딴 것도 물론 해야 돼. 해야 되지만 어떻게? 약간 좀 무시하라는 얘기지. 딴 데 무조건 이제 저기 상처가 남겠지. 나도 한 달 동안 목표가 저거 인강 찍어서 다 올리는 거였거든? 다 찍어서 올렸잖아. 상처가 남았지. 애들이 팍 줄었어. 근데 상처가 남겠지만 대신에 목표는 잃었잖아. 그래서 목표에 공헌하는 일이 뭔가 생각하고 그 일에 24시간 투자하라는 얘기지. 그러면은 뭔가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나게 돼. 그리고 피터 드러커 선생이 뭐라 그러냐? 자신의 강점을 이용하라 그래. 약점을 보완하면 어떻게 돼? 약점을 보완하면 평범해져. 약점을 보완하면. 타이거 우즈가 골프를 잘 치는데 수영을 못해. 그래서 펠프스한테 수영 배웠어. 그럼 걔는 뭐 돼? 걔는 평범해졌겠지. 걔 골프를 잘 치니까 3살 때부터 골프 쳤잖아. 골프 잘 치니까 골프를 더 쳤지. 그래서 세계 1등을 하게 된 거잖아. 피터 드러커 선생이 뭐라 그러냐?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지 말고 강점을 더 강화하라. 근데 니네는 지금은 조금 해당되지 않는 게 영어 잘한다고 영어만 하면은 망해. 국영수 다 잘해야 돼. 대학교까지는. 그리고 자동 실행 시스템을 개발하라.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보통 사람들은 뭐가 약하냐? 의지가 약해. 내가 나한테 막 지금 들었잖아. 오,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집에 와서 뭐 하고 있냐? 게임하고 있거든. 오늘 내가 영어 갔다 왔나? 수학 갔다 왔나? 생각도 안 나. 자동 시스템은 뭐냐면 이것도 강경 선생님이 얘기한 건데 강경 씨가 얘기한 건데 그 쓰레기 분리수거 할 때 어떻게 했냐? 분리수거 해라. 안 되잖아. 근데 어떻게 했어? 쓰레기 봉투 돈 주고 사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 쓰레기 봉투 돈 주고 사야 되니까 돈 아까우니까 분리수거 하기 시작했지. 그게 바로 시스템이지. 억지로 하게 만들긴 어렵지만 시스템을 만들어두면 하기가 쉬워. 그러니까 자기가 뭐야 이거 턱걸이를 하루에 10개를 해야 돼. 그러면은 운동장 가서 턱걸이 하게 되나? 아니거든. 방문 앞에다 턱걸이 걸어놔야 돼. 방문에 그 이렇게 하는 다른 거 있잖아. 그리고 자기가 뭐 저기 발에 지압 같은 걸 좀 하고 싶어. 그러면은 책상 바로 밑에다 넣어놔야지 자동으로 하게 되잖아. 그런 자동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란 얘기지. 화장실 벽에다가 단어장을 좀 갖다 붙여놓던지. 그러면은 응가하면서 한 번이라도 보게 될 거 아니야. 의지대로 의지를 보완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해라. 이렇게 하면 성과를 낸다. 자, 정리하면은 목표를 일단 설정하고 목표를 잘게 쪼갠다. 목표는 하나만 설정한다. 쪼개고 하루하루 달성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24시간 하나에 집중해야 돼. 하나에 집중해서 이거 끝내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저것 같이 하면은 눈에 띄는 성과가 안 난다는 거지. 지금 내가 마지막에 얘기한 거는 정말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이게 공부할 때만 중요한 것 같아? 아니거든. 성과를 내는 모든 일이 중요해. 나중에 회사 가서 나중에 너네 사업할 때 뭔가 성과를 낼 때는 이 기술을 꼭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그래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니까 요 기술을, 이것도 기술이다. 기술. 브라이언 트레시가 얘기했지. 펠프스가 수영을 잘하는 거는 신체적인 조건을 타고났잖아. 여우가 갑자기 난 펠프스하고 경쟁할 거야. 엄청 노력해. 될까? 잘 안 되거든. 태간이가 갑자기 아 난 가수가 돼야 되겠어. 나는 이승철하고 경쟁할 거야. 잘 안 되거든. 이건 좀 타고난 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런 공부의 기술, 성과의 기술은 누구나 배울 수 있다 그래. 자동차 운전하는 것처럼. 그래서 배워서 이대로 따르면은 놀라운 성과를 내게 될 테니까 꼭 요번 겨울방학부터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도록. 알겠지?